진실을 독점하는 윤석열 대통령, 절대 왕정의 부활입니까? 말한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는데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 새끼 발언이 없었다며 내놓은 근거입니다. 온 국민이 이 새끼 발언을 들었고 온 언론사가 대통령의 이 새끼라는 말이 부끄러워서 이 XX라고 표현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새끼는 없었다. 이렇게 뻔뻔한 변명을 국민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까? 윤석열 대통령만이 진실을 독점하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절대 왕정의 부활입니까? 확신에 찬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나치 괴멜스의 선동 전략입니까? 더구나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나같이 사슴을 사슴이라 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우기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어릴 적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